자기 진단 결과 인젝터 파워 스테이지 해로 이상 뜨네요. 일단 한 개가 맛이 간것 같네요. 네개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한 개는 못 바꾸고 과연 재생을 할지 색을 할지 결정하자. 인젝트 고정 볼트가 한 개 부러지고 하나는 탭 가공을 했습니다. 인젝터 4개 교환으로 마무리합니다. 포타2 30만 5천 킬로 스타트는 되나?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. 고장 코드는 없고요. 핫펌프에서 연료가 송출이 되나, 연료 파이프에서 인젝터 쪽에서 연료가 안 나옵니다. 1번 파이프를 풀어서 스타트 했을 때 연료가 많이 이렇게 팍팍팍팍 하면서 나오면 인젝터가 고장입니다. 가본 제가 하는 것도 힘들고 인젝터가 잘 안 빠져서 인젝터 탈거기로 탈착했습니다. 뉴턴 호스를 조립 후 시동 후 기름이 누출돼서 인젝터 리턴 호스를 교환했습니다.